쾌청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도 구름이 적당히 볕을 가려주면서 오히려 활동하기 좋은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빗방울 정도라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로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에 따라 고기압의 맑은 영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다가 낮부터는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또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춘천 14도, 광주 17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부는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는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춘천 26도, 전주와 광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큰 일교차가 염두에 둔다면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는 은빛물결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한창이고요. 인천 드림파크에서는 화려한 국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가족과 함께 가을 느낌이 가득한 축제에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요? 날씨 정보였습니다.